예, 컴퓨터 3분이 요청한 영상입니다. 그분이 이제 파워를 직접 사가지고 창고에 있는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쿨러마스터 제품을 제가 추천해줘서 샀어요. 그런데 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립하는 것에 보면 선이 일자로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그렇게 일자로 매듭을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찍어서 올릴 줄이야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컴퓨터 내부를 요즘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측면이 아크릴이니까, 예전에 철판일 때안 그랬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녹음을 해야겠어요. 기존에 있던 걸 끊어야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맨 끝에 SATA 두 개가 필요할 때, 쿨러마스터 파워 전선은 ID 하나랑 SATA 전원 두 개가 돼 있어요. 한 가닥에. 그게 세 가닥입니다. 500W든 600W든 똑같아요. 아, 이거 다 먹고 나는데 이거라도 다시 또 풀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조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은 또 생각을 못 해요. 첫 번째, SATA 하나가 필요할 때. 나이 선에서 SATA 하나만 쓰면 돼, SATA 전원. 하드 하나 연결할 때나, 뭐. SATA 하나만 필요할 때는 거의 없죠.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SSD가 하나 달려가지고 이쪽으로 끝으로 쭉 빼는 경우를 빼곤. 왜냐면 하드 쪽에 SATA 전원부가 가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별거 아닌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쿨러마스터는 SATA, I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하드 두 개를 껴야 된다. 그러면 SATA 두 개를 이렇게 끼려고 하면 하나가 덜렁덜렁거리고, 남자는 ID가 덜렁덜렁거리고 이렇게. 또는 SATA 하나만 일단 연결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를 더달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꼽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드에 꼽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거로 맨 끝, 두 번, 끝에 두 번째로 꼽아도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이걸로 꼽으면 여기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고, 이걸 이렇게 묶어야 되나?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ID랑 SATA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게 여기다 이렇게 또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타 이렇게 묶으면 될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도 좀 이상하고. 요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각을 살짝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ID를 안 쓰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드 쪽에, 보통 하드 두개 달게끔 돼 있잖아요, 케이스에. 거기에도 연결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만 딱 하면 돼요. 그럼 끝에 두개 SATA 나오죠. ID 뒤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Y자로 쉽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꼽고 나중에 하나 쓸수 있게. 여기 좀 너무 간격이 크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묶으면 돼요. 당연히. 요 끝에 S, 이게 구부러진데. 이렇게 하면 선이 너덜거리지도 않고 적당한 간격으로, 일단 이걸로 연결하고 나중에 쓸거 이걸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거. 아니네요. SATA 두 개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SATA 하나가 필요할 때 아니라, SATA 두 개가 필요할 때. SATA 하나가 필요할 때는, SATA 하나 필요할 때 간단하죠.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여기 끝에 거 쓰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조금 여기가 너무 두꺼워져요. 이렇게 있으면 짧은 쪽에 요거를 쓰는 것보다 요두 번째 걸 쓰는 게 낫죠.
첫 번째 거는 뭐 길이가 짧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이렇게 막 짧으니까 요거를 활용해 놨습니다. 하나짜리에. 물론 가까이 있으면 이걸 활용하면 되겠지만 보통 이걸 두 번째 거로 활용하면 돼요. 쿨러마스터입니다. 이 파워 선 전원부 배분은 그 파워마다 달라요. 이거 뭐 간단해요.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쓸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맨 앞으로 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면 됩니다. 완전 간단하죠? 간단한 게 아니라 뭐 크게 뭐 요령이나 뭐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됩니다. 이거를 이 S로 된 거를 앞쪽으로 해도 돼요. 앞쪽으로 해도 되는데 왜 뒤쪽으로 제가 하느냐? 뒤쪽으로 하냐면 이 부분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쪽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꺼워지면 여기가 막 바짝 있으면 여기 그냥 이 전원부 쪽 여기 바짝 있으면 짧아져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길쭉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쿨러 마스터 파워. 그리고 요소는 그 예전에 그 뭐죠? 아 이름이 또 기억 안 나.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그거 전원이 아직까지도 나와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선이. 이 선이.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만드는데 뒤에 묶을 때 이걸 같이 이것만 같이 하나 더 같이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앞에 Y자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서 선 정리를 하면 깨끗해요.